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직 중인 권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작년에 제가 출간했던 유유의 기향, 조선의 상속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1556년에 대구의 한 양반가에서 유유라는 인물이 가출을 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장남 노릇을 했던 인물이 가출한다는 것은 뭐 조선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왜 가출을 했는가에 대해서 유연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문제를 부부 사이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제 셋째였던 유연이라는 인물의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유연전에. 부부 사이가 나빴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유유 사이에서도 불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유유가 실질적으로 가출했는데 최은규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제 편지가 유연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유연은 자신의 노비를 보내서 실제 유유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노비들의 보고가 다릅니다. 어떤 노비는 가출한 유유가 맞다, 어떤 노비는 아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와서 유연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 유유를 자처했던 최은규가 서울에 나타납니다. 춘수라는 첩과 정백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 최은규는 서울에 나타나서 자신의 자형이었던 이지, 그리고 고종 사촌 매형이었던 심융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다니는데, 이때 이지나 심융과 같은 인물은 이 사람이 가출한 유유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은규라는 인물이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유유라는 인물만이 알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된 것은 최은규가 했던 진술 가운데서 자신이 결혼했던 첫날 밤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을 합니다. 남편이 아니고서는 알수 없는 내용들을 대구 부사에게 증언을 합니다. 대구 부사는 이것이 사실이 맞는지를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백 씨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생이었던 유유는 가짜라고 보고 친인척들도 다수 가짜라고 보는데, 첫날 밤에 관한 매우 은밀한 내용을 증언을 하고, 이것을 이제 부인 백 씨가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최은규의 첩이었던 춘수가 최은규가 감옥에 있으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를 해서 대구 부사에게 병보석을 신청을 합니다. 대구 부사는 동생 유연의 말을 믿고서 이 사람을 최은규를 감금해 두었는데, 진짜일 수도 있다는 이런 증거가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병보석을 신청까지 하니까 이 병보석에 대해서까지 불허하기는 어려워서 보석을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최은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사건이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최은규가 사라지면서 최은규의 첩이었던 춘수는 이른바 동생 유연이 형을 죽여서 시체를 어디다 감춰버렸다라고 해서 대구 부에 고소를 합니다. 춘수뿐만 아니라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 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최은규가 나타났었을 때이 사람이 진짜 유유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했던 사건이 이제 동생 유연이 형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냐라는 문제로 사건의 본질이 변질되어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